저희 재즈 커플이 별거 하기로 했습니다.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초조감을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, 얘기를 해왔을 때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. 간다. 아, 영상이 별거 한다는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이랑 뭐 DM으로도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. 제이는 매일 제이 채널에서 일상을 볼 수 있는데, 저의 일상을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거의 처음으로 혼자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. 엄마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원래는 너무 멀기도 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오늘 자려고 합니다. 여기는 PC방이에요. 음식 드릴게요. 네. 카드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PC방을 했으니까 헬스장을 좀 양심상 잠깐 들려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떨어져 있는 동안 자기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제이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. 간만에 헬스를 했더니 너무 힘들다. 이제 거의 12시가 지금 다 돼가는데 모텔로 진짜 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텔 냄새가 나네. 와, 진짜 있는 그대로다. 컴퓨터도 있는데 정사각형 모니터는 너무 오랜만인데? 한국 오호호호호. 네. 아, 자기 전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안 받네. 여보세요? 미연. 네. 뭐해? 저 누워있어요. 집이요? 네, 왜요? 다른 사람 기둥이 전화 안 받아. 진짜 김현밖에 없네. 혼자 모텔에 있으니까 어때요?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? 그래요?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. 근데 뭔가 좀 큰 게 빈 것 같지 않나요? 아닌데? 너무 꽉 채워져 있어요, 지금 일단이? 난 아무렇지도 않아. 난 왜 이렇게, 근데 재현이 말하는데 좀 외롭게 내리지? 야, 이제 됐어, 이제 끊어. 아, 네. 어, 그래. 아, 제이는 자겠지? 제이랑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